그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하고 또 로마가 만든 길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대조하면서 교훈을 주는 이런 글들이 이제 종종 그 눈에 띄어지는데요.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이제 그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 외부와의 단절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가져왔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반해서 로마가 만든 길, 도로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과의 교류와 소통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다. 뭐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만리장성은 뭐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만리장성이 그 성을 쌓은 진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로마는 길을 만들어서 그 팍스 로마나를 무려 3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로마 가도라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닦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 뭐 이게 이 소통과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할 때 그렇게 인용되는 그런 명언들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떠올랐던 것은 이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립 속에서 그 고통당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긴 고립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 막혀 있던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그 영어 단어로 그 패스파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패스파인드는 우리말로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 혹은 어떤 분야의 개척자 이런 좀 도전 정신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참 저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정말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 또 어떤 분야에서건 그 개척하는, 그 도전하는 개척자로서 그런 패스파인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요. 이 패스파인더의 원조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막혀 있는 곳을 뚫어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하나님의 모습도 바로 그런 도전하시고 길을 만들어 여시고 그런 개척자로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그 많은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에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가. 그래서 이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상징적으로 발견을 합니다.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 그리고 또불 기둥이라는 이 인도하심의 도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도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출애굽의 여정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쓴 수많은 시들 중에서 시편 23편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자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도다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난 한 번도 못 겪어봤다. 절대로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를 하다가 모태신앙에게 좋은 게요, 뭔가 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막히는 어떤 일을 만나고 하면 그 옛날 어른들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3355 모이셔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가실 때 뭐 그냥 뭐 그 단골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양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어른들은 뭐 보릿고개 또 전쟁 이후 너무너무 결핍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 어른들이 진짜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보니까 지름길이 있네요,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우리는 참 이 합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21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걸 못 견뎌하세요. 그리고 또 본인 생각할 때 그거는 뭐 합리적이네, 상식적이네 그러면 뭐 굉장히 또 그걸 지지해 주세요. 이 목회는 이 합리적인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하듯이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니 이렇게 지름길로 속하면 되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두고 우회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는 모르고요, 안 해 주셔도 모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걸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참 99세 되시는 우리 어머니가 믿음도 좋으셨지만 참 지혜로우셨다 생각해요. 어머니는 뭐 갈등이 없습니다. 진짜 갈등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뭐 심지어는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그냥 풀같이 일으키기를 원해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막 속은 뭐 그거 뭐 상함을 이루 말로도 못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뭐 이건 뭐 최고로 한 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고 나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남편을 그렇게 그 데려가시면은 어떡합니까? 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는요 정말 잘하신 게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승복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내적으로 갈등은 많으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전 알거든요. 우리 엄마 괴롭히는 건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좀 심통이 나면 꼭 제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요. 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일하시는 게 옳으시냐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시비를 걸면요. 어머니는 또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말문이 막힐 때가 많으세요. 이제 어제 가는 건 다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아, 그거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시비를 걸면은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단골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끄러! 조용해! 제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약간 이게 조금 밀린다 싶으시면 어김없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절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자녀였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냥 뭐 좀 말문이 막히셔가지고 시끄러!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조용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요즘에는요 그냥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입장이 곤란하실까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지금 잘못하신 일이라서 이제 어머니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제 진압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머니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저를 비교하면 이게 뭐 이게 하루살이 뭐 이게 날벌레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일일이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그렇게 납득되는 것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건 이건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 지혜롭다는 말씀을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제가 지금 뭐 불화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어떻게 행복이 나오겠냐고요. 어머니는 진짜 행복의 길을 아신 거예요. 저는 제가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이라서 제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만 행복하기 좀 미안하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는데 진짜 그런 표정으로 보고 계실 겁니까? 아,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화해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과 일맥상통하지 않고는 지금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길로 가신다고 한다면 이 충돌을 우리가 좁히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과 영혼을 이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세계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뭐 수명이 길어졌다고 뭐 100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을 이어시는 역사 앞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게 한 뭐 한 2, 3초 되는 걸까요? 그냥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냥 1961년에 제가 쑥 들어온 거예요, 역사에. 그리고 뭐 좀 살다 근데 또 쑥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은퇴식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혼과 영혼을 이어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뭐 21년째 담임 목사하는 이거는 그냥 쑥 들어왔다가 어느 날 쑥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게 의미가 되겠냐고요. 다 참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은퇴식도 안 할 뿐더러 뭐 그냥 어느 날 쑥 없어지면 그렇게 하세요. 어, 저 사람 은퇴했구나.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어쨌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그분과 화해하고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저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귓가에도 맴돌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동의가 안 되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승복이 안 되면 우리 어머니 음성이 이렇습니다. 비슷하게 할 때니까 머리에 담으세요. 시끄러!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은데 어머니의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면 좋겠어요. 시끄러! 뭐 말이 그렇게 많니? 하나님이 뭐 하실만하니까 하신 거지. 좀 조용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게 좀 불미스럽습니다. 들어가 공부해. 다 좋았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승복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거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이제 그 배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상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배, 이게 히브리어로 오니아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상자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배와 상자의 차이는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덩치가 작으면 이게 상자고 덩치가 크면 배가 아니고요. 이 배와 상자를 구분하는 히브리어의 결정적인 구분이 뭐냐 하니까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배에 키가 있으면 그것은 배고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키가 없으면 그건 상자예요. 히브리어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배를 가리키는 오니아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나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 배가 나오죠. 이게 오니아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배삭스를 줬을까요? 그 배는 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동력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에너지를 가진 배를 탔기 때문에 배삭스를 줘야죠. 이게 배예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구약에서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테바 상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데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이게 테바예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상자, 이게 테바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물이 띄우는 거예요. 그냥 띄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이게 테바입니다. 자,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방주, 이게 테바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배와 상자를 우리 생각으로 그 사이즈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럴듯한 배 모양을 하고 있어도 동력 장치가 없으면 그건 히브리어로 상자예요. 상자. 우리는 이제 그 사이즈를 보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그러는데요, 그 노아가 만든 게 히브리어로는 배가 아니라 상자를 만든 거예요. 동력 장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구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요나는요, 그 자기가 탄 배가 스스로 자기가 정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동력을 가졌던 배고요,
여기에 반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나 노아가 만든 방주는 동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가 비장한 거잖아요. 이제 이 아이를 두면 이제 죽임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띄운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동력장치가 없는 상자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나면 내가 아는 뭐 더 높은 산이 있는데 이거를 그리로 유도해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건 배예요. 노아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온전히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요나스 1장 3절에서 나오는 그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의 주어가 요나입니다. 요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쭉 가서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모든 행위의 주체가 요나고요. 주어도 요나예요. 여기에 반해서 그 방주를 만든 노아를 설명하는 7장 18절에서는 주어가 방주를 만든 노아가 아니라 그 방주가 주어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 위에 떠다닌 것은 방주예요. 노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게 만든 주체가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신 그리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주도성을 거기다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움직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그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 그 동력 장치가 있는 오니아예요. 그 난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고 내가 운전하고 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렇게 지금 피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노아가 만든 동력 장치가 없는 방주처럼 내가 참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모든 몸부림치는 애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게 내 손이 수고하는 게 다 허사다.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 손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 믿음을 갖고 그 살아가고 계시는지. 왜 후자가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이 두 대비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요나는 자기 의지대로 그래서 동력 장치를 갖고 내가 목적지라는 곳으로 지금 삭스를 지불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난 갈 수 있다고. 그게 아까 읽었던 요나스 1장 3절인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장치가 있는 배에 탔고 내가 지불해야 될 배삭스를 지불했고 이 배의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간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게 3절인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그 다음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던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는 동력장치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는 간다고 확신한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모든 에너지가 배에서 다 들어갔는데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예요?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 배가 배를 움직여가는 그 동력을 압도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난 거예요. 인생길이 대략 때리는 거 아닙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폭풍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인간의 동력에는 그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과 영원을 이어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짧은 인생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이 한계로는 도저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도망다니다가 서른 살 때 신학교로 가는 그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이상한 일이, 지금 난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나 같은 사람 설교를 이 더운데 한 시간씩 듣고 있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도 익숙해서 안 이상한 거지, 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버지처럼 막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막 40일 금식해도 절대 하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4일도 하기 싫어요. 아, 그럼 뭐 먹어가면서 하지, 뭐 그렇게 뭐 금식하고 뭐 계속 이렇게 설교했으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1년 만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저 목사한테는 도저히 저 영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근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어른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중고등부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뭘 알았겠냐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영혼과 영혼을 이어시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계속 저보고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 영광은 누렸지만 목회에 그 일찍 돌아가셔서 목회에 열매를 못 거두었으니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라, 그 목회에 열매를 거두는 거를 저에게 맡기신 게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다가 끝쳤는데 뭐 어떤 뭐 의사분이 어떤 교사분이 그 영생이 전수가 되느냐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저에게 전수가 되니까 저는요, 제 인생이 너무 생소하고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의아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오니아, 내 동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복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바로 압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제압하세요. 그래서 깨지고 꼬꾸라지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주로 본당에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절실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뭐 오래 교회만 다녔지 난 요나 같아. 그래서 뭐 전부 난 내 인생으로 살아가고 내 에너지로 살아가고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요, 사모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예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누구에게는 주셨고 누구에게는 안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뭐 조금 실력 있는 그걸 갖고 여러분이 그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조금 동력 장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솔솔 재미가 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난 자가 발전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요나가 탄 배에 이제 동력 장치가 있는 배에 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절실하지가 않은 거죠. 주로 깨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허사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주로 본당에 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분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져요. 여러분 막 하여튼 뭐 나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 나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거는 요나가 만든 배를 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질문이 많아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기 전에는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데, 나 오늘 예수 믿는 놈 잡으러 갈 거야, 나 저는 쳐 죽일 거야, 내가 돌로 쳐 죽일 때 난 그 옷을 맡아주는 일을 할 거야, 질문 없습니다. 그게 다 옳은 거니까.
내가 다 하는 일이 옳은 일인데. 질문이 없었던 사도 바울인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나서 첫 만남부터 던졌던 게 질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주여 니시오니까요. 주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자리매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옛날에 없던 질문이에요. 내가 타고 가는데 뭔 질문이 있습니까? 상자를 타고 있으니까 주님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질문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내 에너지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바람 훅 불어버리니까 그 강한 에너지 앞에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의 에너지라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질문 잘해서 그렇다고, 그것도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건 질문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한 절 건너가지고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뭐 자기가 힘쓰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 철학을 물 철학이라고 불리기를 원해요. 저는 물 철학이에요. 제가 용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 아시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냥 여기에 무슨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니까 생쇼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일만서도 파송 운동 10년 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속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거죠. 가평 우리 마을 10년 걸렸거든요. 내가 이 가평 우리 마을 일만서도 파송 운동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사느냐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맨날 허가도 안 나고. 아니 가평 우리 마을에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그 거주 시설로 이거 허가를 받기로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청소년 수련 시설로 허가가 났어요. 그거 말고는 허가가 유일한 허가 그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해가지고 이게 그 헌금하신 권사님과 땅 주신 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창립 21주년에 이거 발표하기 바로 한 보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쫙 꿰주시는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제가 승복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엄마 아빠만 거기서 잘 섬기고 위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더니, 말씀 다 드렸잖아요. 장애인을 형으로 둔, 장애인을 누나로 둔, 장애인을 동생으로 둔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거기다 초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일을 하고, 제가 두 주 전에 거기 보호종료 우리 그 보호시설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돕겠다 그랬더니 지금 막 원근각처에서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물철학이에요.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그저께 밥 먹으면서 제 아내가 아, 참 당신 생각하면 내가 안쓰럽다고, 내가 잘해줄게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무거운 숙제를 지고 고생을 하고 힘드시냐고,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너무 안쓰럽다고, 내가 정말 잘해주겠다 그래서 잘해주겠다, 내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잘해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는 내가 방에 들어가 생각해 봤어요. 옆에서 저렇게 나를 불쌍하게 보는데 나 왜 이렇게 안 지치지? 사실 잘 안 해줘도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이 안 들지?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지쳐 보이진 않죠? 제 아내가 아까 일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 안 지쳤어요. 잘 안 해주셔도 돼요. 지쳐도 금방 회복이 돼요. 왜? 왜? 제가 힘쓴 게 별로 없습니다. 물천하게 무슨 힘을 씁니까? 흘러가면 가고 막히면 서고 또 흘러가면 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그 갈대 상자 안에 몸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 어린 모세가 그 안에서 무슨 힘을 써야 되느냐고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아니 왜 지름길 놔두고 왜 둘러가지고 광야로 가시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저런 하나님 못 믿겠다. 난 그냥 애굽의 종살이로나 벽돌이나 꿇고 나 이렇게 살래. 나 불안해서 못 따라가겠다.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께 내가 믿고 신뢰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건 굉장히 그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 참 착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단기 선교 뭐 어디 아시아에 어디 캄보디아 이런 데 가기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가지 마라 거기. 왜요? 하여튼 가지 마. 위험해. 그리고 막 비행기표 다 취소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유럽으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착하면서부터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해안이 뛰어나. 이래서 목사님이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요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게 승복이 되겠냐고요. 밤새도록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일행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찬양한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날 간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요 밤새도록 아시아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시아로 갔으면 감옥 안 갔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뭐냐고요 이게. 밤새도록 아시아 꿈에도 그리는 아시아. 그래가지고 간수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하는 짓이 주로 다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영안을 열고 하나님 하신 일에 승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왜 이 길로 가게 하셨는지 길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저한테 참 잘못하신 게 하나 있는데 가정예배 기도를 너무 길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아침에 6시도 되기 전에 깨워갖고는 어린애 앉혀놓고는 우리 누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막 한 15분씩 기도. 15분이 뭐예요? 한숨 자고 눈 뜬 게 아니라 한숨 자고 들어보면 이제 뭐 출애굽기 와 있고 뭐 이래갖고 언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느냐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 사인은 이거예요.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할렐루야 기도 끝나는 거거든. 그게 매일마다 저보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갔던 그 길이야말로 그 지름길 두고 가시밭길로 걸어간 인생 아닙니까? 우리 엄마는 막내 아들 찬수가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감옥 가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형제들에게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 기도인데 왜 요셉이 그렇게 둘러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감옥 안에서 그 왕의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신하를 만나야 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그 모함한 여자 나가면 내가 칼 갈아가지고 이 여자를 내가 찔러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고 그랬으면요 요셉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승복하는 거예요. 결론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설교는요,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선도 파송 운동하고 순장님들 80%가 순종해서 나가고 7, 80%가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 80%가 다 나가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비가 안 되고 하던 1년을 보내면서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승부수를 던졌던 그때부터 8가지 대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한 8가지 대안에 오는 이 설교는 마지막 그 에필로그예요. 마지막 마무리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열흘 전입니다. 이번 지난 목요일 말고 그 전주 목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격동시키셨어요. 목요일 새벽에 눈물이 터지고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정리가 되고 말로 나올 수 없는 뜨거움이 밀려오는 새벽을 경험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통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님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님 경배해. 이 찬양의 뜨거움이 너무나 저를 격동시켜가지고요, 오늘 특별한 순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 전문가 우리 이동선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동선 전사님과 찬양팀들 다 나오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시간 자유롭습니다. 전사님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찬양 부르고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를 열흘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격동시키는 데 사용했던 찬양이라면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에 한번 온 마음을 몰입하며 한번 찬양을 드려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 주행하심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신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서신 채로 한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요나와 같이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동력장치에 그 몸을 얹고 이것 타면은 내가 목적하는데 반드시 갈 거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한번 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산이 됩니다. 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빠른 길이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빠른 길이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만든 동력장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배를 의지했지만 이제 하나님 요게벳이 만든 것처럼
갈대 상자, 상자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노아가 만든 방주를 의지합니다. 동력장치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영원과 영원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이 차질 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보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영원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역사하신 이곳에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주님을 이지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일만소도 파송 운동 이후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다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이 교회는 그저 박물관 교회처럼 옛날 얘기나 하면서 지내는 교회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 저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션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허락하신 놀라운 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이 참으로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되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쉼터가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센터 사회화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했을 때 아버지, 저곳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몸부림으로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눈물로 불렀던 그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온 심령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만든 작은 동력, 그 배의 에너지를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은 상자 만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